텍스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메모리가 많이 먹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텍스처 압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NG라든가 JPEG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용량이 다르죠. 이게 게임이 얼마나, 아니 게임이란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미지 복잡도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맷별로도 용량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런 PNG라든가 JPEG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그대로 게임에 올린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3MB로 압축이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 PNG나 JPEG 같은 경우는 하드 용량을,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에, 그러니까 디스크에 저장을 할때이 저장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압축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PNG라든가 뭐 JPEG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거의 그 비트맵에 대응해서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이. 그래서 이건 GPU가 사용하기 위한 포맷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용량을 아끼기 위한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JPEG라든가 JPG라든가 PNG라든가 그런 것들은 GPU에서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에서 읽는 전용 포맷으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ETC라든가 PVRTC라든가 그런 것들이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 거죠. 그래서 가끔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뭐, 이 성능을 생각한다면은 이미지를 PSD로 가져와야 돼요. BMP로 가져와야 돼요. PNG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문의를 주신 경우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ETC나 PVRTC나 그런 걸로 GPU가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 리소스 자체의 원본 포맷이 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PSD를 사용하시든 PNG를 사용하시든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고, 단지 이 텍스처 세팅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맷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PVRTC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맷이고요. 이건 4비트 모드랑 2비트 모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픽셀당 4비트 할 거냐, 2비트냐, 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미지를 좀이 4개의 블럭 단위로 하나를 퉁쳐가지고 해상도를 줄인 걸로 2개의 대표 색상을 뽑아냅니다. 2개의 대표 색상을 뽑아내고, 그리고 모듈레이션 데이터가 1대1 해상도로 모듈레이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최종 결과물, 이 조합하는, 이 컴바인 되는 과정을 GPU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드웨어에 이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PU에서 고속으로 이런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해상도를 줄여서 이 샘플링은 아까 4x4 픽셀 단위로 퉁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블럭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픽셀씩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블럭킹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VRTC는 이걸 좀 뭉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건 픽셀 포맷 자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좀 레트로 스타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해상도에, 예를 들어서 레트로풍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작은 해상도를 이렇게 블럭블럭 단위로 이게 픽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PVRTC는 사실 이런 스타일에 맞는 포맷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런 때는 블러링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레트로 스타일 게임 만든다 그러면은 PVRTC에서는 좀막 색상이 번지거나, 보통 해상도 작게 만들어서 이걸 포인트 샘플링을 키우잖아요. 근데 포인트 샘플링을 키워도 이 이미지 포맷 자체가 블러링이 들어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작은 걸 포인트 샘플링 키워도 막색 번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트로 스타일의 게임에서는, 레트로풍의 게임에서는 PVRTC가 사실 좋은 포맷은 아니긴 해요. 이건 하드웨어 특성이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드웨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레트로 스타일이라고 해도 그냥 원래 해상도를 뭐 256이나 1024, 이 해상도를 그냥 크게 그리면은 뭐 그걸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의 포맷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ETC도 마찬가지로 블럭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ETC 같은 경우는 대표 색상 두 개를 뽑아서 섞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색상과 밝기로 나눕니다. 이미지를. 이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색상 같은 경우는 사람 눈은 이 색상의 변화보다는 밝기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라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 색상은 낮은 해상도대로, 낮은 해상도로 뽑고, 밝기만 1대1 해상도로대로 뽑은 다음에 이걸 합성합니다. 합성하는 과정은 GPU에 박혀 있어서 GPU에서 알아서 인코딩을 하고요. 그래서 ETC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색상이 번진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색이 중간중간 막 블럭 단위로 색이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ETC1이 있고 ETC2가 있는데, ETC1에서는 이 더러워지는 이런 뭘까, 블럭킹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ETC2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완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텍스처 압축 같은 경우는 ETC도 마찬가지고 뭐 PBRTC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4x4 블럭 단위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블럭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의 N승 사이즈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텍스처 만드실 때 256, 1024, 아니면 4096, 2048 그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만들잖아요. 이걸 그 파워부트에서 POT라고 하는데,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 규격이 아니고 다른 해상도대로 만드시면, 만약에 200x200으로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56을 더 붙여서 유닛에서 알아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256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버린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텍스처 원본 자체를 128, 256, 512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포맷 중에 ETC랑 PBRTC 말고 ASTC라는 포맷도 있습니다. ASTC 포맷 같은 경우는 아까 ETC나 PBRTC 같은 경우는 4x4로 강제로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ASTC 같은 경우는 이 블럭의 크기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TC가 Adaptive Scalable Texture Compre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변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텍스처 포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x4로 할 거냐, 5x5로 할 거냐, 뭐 12x12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 블럭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대비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보통 캐릭터 모델링이 들어간 텍스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블럭 크기를 4x4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이미지가 블러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상도가 낮아도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x12로 설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2x12로. 그러니까 한 비트를, 특정 비트를 어떤 크기로 할당할 거냐.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하면 그만큼 이 이미지의 퀄리티가 올라갈 거고, 넓은 해상도로 이제 똑같은 크기를 대응한다 그러면, 똑같은 비트를 세팅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미지의 그 프리퀀시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해서는 ASTC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쓸 수만 있다면. 그래서 ASTC 같은 경우는 OpenGL ES 3.1 이상 지원 기기에서는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본 그 아까 레트로스터일의 그래픽을 예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원본 리소스가 있다, 그러면 PBRTC랑 ETC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뭐 PBRTC가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블러링 되는 느낌, 그런 지금 색이 번짐 느낌이 있고, ETC 같은 경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색상, 여기 막 이런 색상, 의도하지 않았던 색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색상과 밝기로 나눠서 이걸 조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던 색상 같은 게 뭐랄까 더럽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ASTC 같은 경우는 4x4로 하시면은 거의 원본하고 거의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ASTC가 사실 가장 퀄리티가 좋고요. ETC랑 PBRTC에 비해서. 그리고 ASTC를 4x4로 할 거냐, 아니면 12x12로 할 거냐. 12x12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텍스처 포맷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메모리를 많이 절약하면서도 퀄리티 있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